네,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 풀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떠오른 하루였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전날 10%나 오르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대형주, 장비주, 그리고 소재 부품 전고체까지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졌고요. 그러면서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슈도 오늘도 뜨거웠죠. 관련된 시장 이야기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도 요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양시장 네. 어쨌든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시장 뭐라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즘 시장이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개별 종목들이나 많은 종목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오늘도 양시장은 전부 올랐거든요. 코스피 0.4% 상승, 코스닥 0.75% 상승했었는데 오늘 오른 종목 다 합해가지고 한 뭐 500개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하락하는 종목 개수는 한 1,700개 정도 나왔으니까 오늘은 뭐 그죠? 하락하는 종목들이 두 배 이상 많았던 그런 날이었었고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웠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의 이 매매 패턴들을 보면은 거의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 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반도체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원탑 투탑이잖아요. 이쪽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고 다른 반도체 후발주들 쪽에서는 상승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개인들은 다 팔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만 샀는데 당연히 그럼 오늘 같은 날에는 대형주 쪽,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어떤 업종 대표주 위주로 올랐을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들은 잘 못 갔을 그런 날이라고 오늘 수급만 봐도 알 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확실히 하반기는 하반기인 것 같아요. 기존에 상반기 때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차트 좀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예전에 만 원대 추천드려서 5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거의 뭐 전설적인 종목이었던 실리콘2가 오늘 오르긴 했지만 꺾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좀 약세 흐름으로 이제 돌아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여기가 끝은 아닐 겁니다. 언젠가 더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이번 주와 지난주 흐름들은 좋지 않았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오늘도 올라간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주도주였던 실리콘2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또 VT 역시도 힘이 약해요. 더 약하죠, 이 종목은.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아이패밀리 SC. 제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가지고 총 3개의 그 화장품주를 드렸었는데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고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7월 초까지 해서 화장품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외에 뭐 동해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가스정 관련된 종목들도 좀 약세 보이고 있고 또 음식류 업종, 뭐 K푸드 관련된 종목들도 좀 힘이 약해지면서 확실히 하반기에는 상반기 종목들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가장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오늘 잠시 후에 있을 강의 내용에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은 7월 달 첫 거래일부터 해서 7월 1일 날 6% 올랐고요. 어제 4% 올랐고 오늘 장중에도 7% 이상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쪽에 좀 힘이 실리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10%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테슬라만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뭐 리비안도 올라갔고요. 포드 자동차도 올라갔고 제너럴 모터스도 올라가면서 어제는 전기차 쪽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대체로 올랐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언제 올라가나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던 에코프로도 오늘 장중에 7%가량 올라가면서 10만 원 밑으로 깨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텐데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신 이제 오늘 하루 올라간 거 가지고 뭐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저의 생각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잠시 후 강의에서 좀 더 이어질 테니까 2차 전지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는 오후 들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시장에 재료가 하나도 없이 조용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 각종 산업단지에다가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쪽은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이고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또 올라간다 이것보다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다음 타점을 한번 돌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는 저도 일단 관심 있는 업종으로 보고 있으니 향후 저희 뭐 노란뚝방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자리가 오면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테슬라 훈풍에 2차 전지주 주가가 훌쩍 뛰었던 점, 그리고 상반기에 잘 걷던 주요 테마들이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던 점, 그리고 정부가 2030년까지죠. 이 산업단지의 태양광 보급 소식에 관련주도 뛰었던 점, 이렇게 쭉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튀었는지 자세하게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 제약주 요즘 너무 좋거든요. 네. 저도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어제도 그제도 이제 출연하신 분을 보니까 이쪽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오늘장에서만 주가가 대략 한 뭐 8% 정도 올랐는데 흐름이 여전히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이 종목은 좀 힘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투자 주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28일 날에 저희 노란톡방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께는 전부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날 사신 분들은 당일에도 수익 구간이 발생을 좀 했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등을 했고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천가 대비해서는 오늘까지 가지고 계셨다면 한 4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었고요. 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잘 간 이유는 사실 그 재료가 오늘 갑자기 나온 재료는 아니고요. 작년 재료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의 위고비라는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히트를 쳤던 이슈가 있었죠. 그때 뭐 일론 머스크도 또 연예인들 뭐 킴 카다시안 이런 사람들이 나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살을 많이 뺐다 이런 것들 때문에 SNS를 통해서 뉴스가 많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작년에 위고비가 좀 많이 이슈가 됐었지만 한국에서는 벌써 4년 5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펩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펩트론이 이번에 개발한 약물들은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랑 똑같은 이 GLP-1이라고 하는 요 약물을 이용한 건데 원래 이게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가 이게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네. 그래가지고 현재는 당뇨와 이제 비만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당뇨병 학회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펩트론에서는 위고비를 개선한 그런 약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경우는 주사제로 이렇게 약을 주입을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을 놔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펩트론에서 개발한 개량한 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그 기간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약 효과 지속되는 거.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간 걸 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치료제 후보 물질들에 대해서는 PT-404라고 하는데 현재 기술 이전이 작년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이 종목 이외에도 또 한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이외에도 삼천당 제약. 이 종목이 현재 같이 양대 산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두 종목 다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회사에서 만들었던 또는 펩트론에서 만들었던 그 많은 약들보다도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가장 임팩트가 큰 거죠. 그래서 삼천당제도 제가 예전에 추천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어쨌든 잘 가고 있고 지금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원탑, 투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주도주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주가 잘 가는 장세죠. 주도주 집중 장세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저번 주 금요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그새 무려 40%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시간에 또 올라줬네요. 전문가님이 말씀만 하시면 또 올라주는 건지 좀 신기합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는 5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결국 오늘도 3.53% 추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오늘 64,600원으로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이 당뇨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관련주들이 꽤 있는데 비만 치료제 투탑 종목인 삼천단 제약도 말씀 주셨고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 두 종목 아직 안 담으신 분들은 또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거든요. 이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한번 언급드렸었던 종목인데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만 좀 소개를 드렸었어요. 종목은 넥슨 게임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그 게임 쪽에서, 게임 시장에서 그리고 게임 방송이나 이런 쪽 보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아실 만한 그런 기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이 방송 끝나고 8시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8시 공개 방송에서 요즘 게임 산업이 콘솔 게임 쪽이 대세입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이런 게임이 출시가 돼서 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있죠. 그쪽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요. 보통 어떤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잠깐 반짝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도 일단 첫 스타트는 굉장히 좋게 예상보다 높은 성과를 내면서 일단 데뷔를 좀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출시 2일차까지도 그 트위치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봤을 때 현재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엘든링이라는 게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동급 수준의 그런 시청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아직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매출, 추가적인 뭐 아이템 구매라든지 그런 매출도 기대가 된다는 것도 어떤 상승 요인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그때가 이제 26일이니 지난주 수요일이었었죠. 그때 봤을 때는 은봉이었었고 주가도 14,000원대에 머물렀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19,000원 근처까지 급등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 한번 볼까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초반에 좀 달리더라고요.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려고 하는 힘들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다 좋은데 지금 다가오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당장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2만 원 정도에서는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지금보다 좀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부담 요인이 생각돼서 올라가봤자 한 2만 원 정도가 한계다라고 보여지고 대신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2만 원 근처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게임즈 중에서도 돋보이게 상승해줬던 넥슨 게임즈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로 전주에 우리 전문가님이 관련주로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그리고 굉장히 단시간 만에 또 상승을 해줬네요. 오늘 14.38%나 상승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종가는 17,900원입니다. 자,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좋지가 않은 것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적 발표 그리고 목표가 2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 요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특징주 어딘가요? 네, 어제 테슬라가 많이 주가가 좋아서 ESS라든지 그런 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랐던 종목 중에 한중 NCS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회사는 이제 이번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요게 지난 6월 24일 날 신규 상장을 한 그런 기업이 되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중 NCS에 있던 차트 한번 갖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회사는 지난 6월 24일에 이제 코넥스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도 있고요, 코스닥도 있고요, 또 코넥스도 있고, KOTC도 있고, 여러 가지 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코넥스 쪽에 상장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장하기 전에 주가를 잘 보시면은 이미 코스닥 상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해 초에 18,000원대 있다가 상장 직전에 5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이 반영이 된 상태예요, 호재들이.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와장창 무너졌다가 어제부터 해서 강한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 왜 주가가 왜 올랐는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좀 차량 사고 때문에 좀 많은 인명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좀 관련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그 차량 급발진 시에도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하는 그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를 올라갔다는 의견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우리 배터리 공장에서 또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국내 유일의 그 순행식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냉각 시스템을 양산하는 회사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각종 여러 사건 사고들에 또 연관이 된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호재가 이미 반영된 그런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주가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아까 제가 넥슨 게임즈 역시도 그 재무 상태가 좀 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중 NC에서도 지금 보면은 실적이 작년에 적자가 크게 났고요. 그 전년도도 적자가 나왔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1분기도 적자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담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는 추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4만 5천 원 정도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일단 파는 게 좋겠고요. 나중에 뚝 떨어지면 담아서 4만 5천 원쯤에 가서 판다든지 이런 전략은 괜찮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중 NCS도 들어봤고요. 21.13% 상승을 하면서 41,95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거래일째 말씀하신 대로 주가 뛰고 있고요. 지금 요즘 급발진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브레이크에 관한 국내 유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죠. 근데 이 종목의 재무 상태나 실적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까지는 조금 어렵고 4만 5천 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두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에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있습니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보기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무료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한데요. 이 무료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수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유경훈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요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잘 안 가는 것 같고 남의 가진 종목들이 잘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과 업종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도주까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 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께도 제가 좋은 종목 드려서 오늘 수익 구간을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도 8시 이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으로 위쪽에 보이시는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으시니 그쪽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나왔던 기사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매주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미국의 금리는 언제 하락할 것인가? 금리가 언제 떨어지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이거를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파월 의장 알 수 있을까? 아마 그분도 본인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딱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연준의 위원들이 모두가 찬성표를 던질 만한 그런 지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을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되는 게 좋으니까 이 시기에 대해 항상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쏠림 현상, 주도주 쏠리는 현상이 계속된다라는 거니까 계속 엇박자를 탈 수도 있어요. 주도주를 잡지 못하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현상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어제 미국장이 이것 때문에 좋았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니 꼭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 물가인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 또는 내후년에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물가가 안정되는 건데 이 안정되는 시기가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이래요. 그러면 금리 인하도 늦춰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이 주도주 장세가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볼게요. 어제 또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탄 굴스비 대표적인 우리 비둘기파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금리 인하는 몇 달 내로 단행이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비둘기파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존 윌리엄스 이분은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뉴욕 연은 총재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2%로 낮출 수 있다. 그런데 더 이상 진전되는 내용은 없었어요. 뭐 낮아질 수 있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 좋아질 수 있고요. 내후년에 좋아질 수 있어요. 즉 현재까지의 주장과 더 진전되지 않은 그냥 평행선상의 발언들을 해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한동안은 지금 같은 장세가 더 이어지겠구나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죠. 어제 기술주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장 어제장에서 히트쳤던 종목,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거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다가 지금 4월달이죠. 4월에 바닥을 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이 테슬라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전기차 회사죠.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회사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요. 판매량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주가가 지난번에 150불을 깨고 내려갔을 때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우리 회사 전기차 판매 늦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율주행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게 바로 뭐냐면 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에요.
판매량에 대해서는 아 그래 테슬라 뭐 자신 없으니까 지금 뭐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일론 머스크 말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이번에 판매량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은 그동안 이 선을 한번 쭉 그려보면 이게 작년 7월 달입니다. 작년 7월에 테슬라 주가가 299달러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기차가 정말 핫했던 시절이었죠. 작년 7월 달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되게 좋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정점을 치고 나서 계속 이 가격대를 못 넘다가 1년 만에 저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어제 나왔던 뉴스들 때문에. 그럼 어떤 뉴스가 나왔고 무엇이 테슬라를 이렇게 급등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겁니다. 예상으로 또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라 그럽니다. 인도량이라 하면 생산한 그 차량을 고객들한테 얼마나 많이 넘겼느냐라는 건데요. 전체 2분기 인도량은 44만 대 정도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던 건 43만 대였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원래는 더 높았었어요. 만약에 연초에 그 예상치가 그대로 왔었다면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 나왔을 겁니다. 마치 1분기처럼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시장에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많은 분석가들이 목표치를 낮췄어요. 계속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를 살짝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 저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국장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비아디. 비아디가 이번에 2분기 때 42만 대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것보다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1만 대를 생산했는데 44만 대 차량이 인도가 됐다? 그 만든 것보다 더 많이 팔았네? 재고가 줄었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판매량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로 치면은 4.8% 정도 감소한 수치이지만 직전 분기 대비, 1분기가 워낙에 나빴거든요. 직전 분기 대비에서는 14% 이상 올라간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022년도 2분기 이후로 가장 나쁜 실적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판매량은 잘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전기차인 대표인 테슬라 나쁘지 않았고요. 중국의 비아디 너무 잘 나가고 있고요. 이제 잘 풀려야 될 거는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만 잘 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방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잘 되고 있으니 저는 나쁘지 않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어제 테슬라의 그 발표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핫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튀는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ESS라고 부르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그 설치량입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테슬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가팩이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판매량을 보여준 지표인데요. 이번에 2분기 기준으로 9.4기가와트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이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 작년 기준으로는 250% 이상 증가한 수치가 되겠고요. 2년 전 기준으로는 무려 83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성장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 ESS 시장 자체가 재작년 이때 기준으로 2년 전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2030년까지 두고 봤을 때 시장은 10배 이상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에서의 엄청난 성과가 자동차가 좀 못 팔렸지만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 전기차만 파는 회사는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시장에 알려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ESS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ESS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장에 주도 테마였었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바로 키워드만 좀 보게 되면은 이번에 사상 최대 매출이 발생을 해서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사업부가 지난 1분기 매출은 16억 달러 정도였었고 성장한 걸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6%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 일론 머스크는 해당 사업부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올해죠. 올해 연간 매출은 작년 대비 최소 75% 이상 성장할 것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ESS 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테슬라가 거기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 우리는 안 볼 수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의 ESS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살펴보면은 바로 지금의 상황이랑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배터리가 너무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전기차는 안 팔리는데 배터리는 이만큼 쌓여있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거를 보면은 LFP 배터리,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삼원계 배터리인 NCM 배터리보다 LFP가 대세가 되면서 요즘 중국발 LFP 배터리가 대세죠. 요게 보급이 되면서 ESS의 가격도 같이 다운이 되고 있고 배터리는 ESS의 매출 원가 비중 중에 50에서 55%를 차지한다고 하니 정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그게 매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도 ESS에 대해서 관심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테마였었고요. 저도 추천주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5월 22일 날 그때 제 공개방송, 8시 공개방송에 오신 분들은 다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위쪽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위쪽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대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게 되고요. 누르시면 바로 공개방송으로 연결되는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8시 방송까지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5월 22일에 드렸던 PNT가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셨을 경우 지금 100% 가까운 상승을 보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ESS와 LFP 테마로 드렸던 PNT는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더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같이 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추천주도 드렸던 거 한번 어떻게 올랐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PNT의 경우는 완전 바닥에서 드렸어요. 정말 최저점에서 드려가지고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째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가서 제가 9만 원 정도가 이 증권가에서 보는 그 고점입니다. 그랬었는데 딱 89,500원까지 가면서 거의 목표가 근접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98%, 9만 원 넘어갔으면 100% 넘어갔을 텐데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고 지금 주가는 아쉽게도 좀 떨어졌지만 저는 눌림목, 조정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힘을 딛고 9만 원 돌파하는 순간들이 올해 안에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언제 한번 또 들어갈까 지금 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PNT는 잘 올라갔고요. 다음 볼게요. CIS를 그때 같이 드렸었어요. PNT와 같이 드렸었는데 CIS도 안 가진 않았습니다. 드리고 나서 한 주 쉬고 그다음 주에서 두 자릿수 17% 이상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더 가지 못하고 밀려서 다시 또 내려왔어요. 딱 사도 좋은 가격까지 내려와서 지금도 들어가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오늘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볼게요. 이 회사의 그 재무 상태 실적의 답이 있는데 지금 2차전지 기업들 여러분들에서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또 뭐 LNF, 또 에코프로 재무 상태만 보세요. 물론 좋은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특히 2분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보통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지 올해 상반기는 별로거든요. 근데 이 회사 실적 한번 보시죠. 지금 2019, 20년도 그리고 21년도까지는 좀 기복이 있었다가 22년도에 확 꺾였어요. 23년도에 살아났고요. 24년도에 올해죠. 올해부터 실적 성장폭이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좋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1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왔어요.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저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못 나왔으면은 이런 얘기를 못할 텐데 1분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저거 가능해 보이는데?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왔거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도 되니까 한번 실적 보고 한번 차분히 이 종목 분석해 보시고 괜찮아 보인다면 다시 한번 공략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IS는
그 ESS 관련주로 한번 추천드렸던 건데 혹시 종목에 대한 설명 못 들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따가 그 8시 공개 방송에서 또 한번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테슬라의 앞으로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테슬라의 앞으로 일정 중에는 8월 8일 날 로봇 택시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상용화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게 바로 매출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전망은 당장은 힘들고 몇 년 뒤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 우세하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조금 일정을 우리 생각보다 빨리 앞당긴다고 한다면은 또 이런 자율주행 테마나 이런 게 한 번 더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테슬라 로보택시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신기한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자동으로 그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어떤 센서 관련된 내용들도 저는 앞으로 투자 포인트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로보택시 공개 이슈가 있고 또 조만간 테슬라 실적 한번 실적도 나오게 될 텐데 이번 7월 달하고 8월 달은 테슬라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어제 미국에 있었던 자동차주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GM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 GM의 주가가 올라간 데는 전기차가 잘 팔려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올해 전기차는 예상치보다 못 팔았어요. 그리고 올해 목표치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2025년도가 되면 내년이죠. 내년쯤이나 되면은 이 전기차 부분에서 흑자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저만큼 올라간 거는 하이브리드 차와 내연기관 차가 잘 팔렸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가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전기차만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힘이 약하고 일반 내연기관 차까지 같이 만드는 회사들은 요즘에 주가가 많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고점 만들었던 부분보다 잘 가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지금 제너럴 모터스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회사도 볼까요? 요거는 포드입니다. 포드도 마찬가지로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이죠. 작년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약간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네, 역시 전기차 쪽에서는 실적을 전혀 못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2026년도, 내년도 아니고 네, 후년이나 돼야 흑자 전망이 나올 거라고 하니 지금 전기차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가 흐름들은 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좀 미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나중에 실적이 좋아질 걸 투자한다라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리비안인데요. 리비안의 경우는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이었었죠?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를 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쪽이 약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리비안의 경우는 뭐 대량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손을 잡을 거란 얘기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다가 M&A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미 폭스바겐이 과거에 다른 작은 회사들을 인수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M&A 설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제도 주가가 괜찮았고요. 최근에 주가가 하루 만에 50% 이상 올라간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상한가 제약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리비안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좀 같이 볼만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조금 더 내용 들어가 볼까요? 얼마 전에 이제 폭스바겐 투자 소식 이후로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데 2분기 때 차량 인도량은 13,000대 정도라고 하고요. 예상치를 이미 충족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목표치는 57,000이기 때문에 뭐 잘 하면 가능하겠다. 그런 수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8월 6일 날 장 마감 후니까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8월 7일 아침이 되겠네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저는 미리 준비해 두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리비안 테마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시간은 많이 없지만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달이었나요? 그때 인터배터리라는 유럽에서 그 배터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ESS 분야가 굉장히 핫했고요. 한중일,
한국과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모두 ESS를 가지고 기술을 소개를 했었고, 거기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화웨이 쪽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이번에 굉장히 큰 부스를 가져와가지고 ESS를 크게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AI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배터리 ESS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웨이의 경우는 자체 그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중국 기업들은 서로 다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ESS라는 부분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부분은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이 최고였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한국의 이 ESS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80%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중국이 LFP라는 저가 배터리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위상은 글로벌 점유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다고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ESS 시장의 점유율이 중국이 86%래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다 합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등 기업으로는 CATL, 그리고 2등 기업으로는 BYD, 그리고 3등 EV, 그리고 뭐 4등, 5등 역시 중국 기업이라고 하니까 완전 중국이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 시장을. 그리고 원래 원조 대장이었었던 삼성 SDI와 LG엔솔은 각각 6,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지금 9%대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는 기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또 이거를 찾으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ESS를 중국 시장에 장악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의 규정에 그 규정을 받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아까 전에 메가팩 그 ESS 배터리를 엄청 팔았다고 했는데 그게 대부분이 CATL이랑 BYD 중국의 1, 2등 기업한테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IRA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서 중국이 거기를 공략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우리 수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싼 고부가가치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쪽을 아쉽게 놓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를 아니 그렇다면은 뭐 그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왜 이렇게 경쟁력이 약해졌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화재 사건들이 있었어요. 연이어 화재 사건들이 몇 년 사이로 계속해서 있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화재들이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재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프로젝트와 수주가 끊겼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은 있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이에요. 서진 시스템은 현 시장의 분명히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요즘 트렌드인 역사적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 글로벌 1등 기업인 미국의 1등입니다. 플루언스 에너지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작년에 7등 기업까지도 신규 고객세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에이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참고로 내년쯤에 올해쯤에 상장할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올해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사업 정리를 잘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음 볼게요. 적자인 무선 사업. 아직도 이 회사를 통신 장비 회사라고 보고 계신다면 정말 늦은 정보예요. 접었고요. 돈이 되고 있는 ESS 매출 비중이 올해 4분기 기준으로는 50%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서진 시스템은 통신 장비 회사가 아니라 ESS 전문 회사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ESS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서진 에너지 시스템을 상장하려고 했다가 철회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투자할만 하고요. 만약에 이걸 재추진한다? 그러면 저는 빨리 빠져나와서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저는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 주도주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 ST인데요. 이 종목 오늘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주가는 아까처럼 신고가를 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간단히 알아볼까요? 이 회사는 어떤 배터리와 모듈팩 사이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인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보다 ESS에 더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딱 거기에 걸맞는 회사가 바로 신성 ST고요. 1분기에만 2조 원이 넘는 수주를 따낸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서진 시스템과 신성 ST가 오늘장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전 일단 주도 종목 두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볼까요?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하상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올라간 종목만 있을까? 나는 안 올라간 종목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종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인데 현 주가 대비해서 한 40% 정도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 이어지는 공개방송, 8시 공개방송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8시 공개방송은요. 스마트폰 카메라 위쪽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번 조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요, ESS나 신재생에너지 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기업이고요. 이 소재에 대해서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의 그런 개발과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대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 글로벌 점유율은 10%밖에 안 되지만 글로벌 3위라고 하고요. 그래도 앞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국산화 이런 재료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불가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재무 상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전기차 기업들 정말 많거든요. 그치만 제가 이 상한가 스쿨을 통해서 실적 좋은 전기차 기업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현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공장, 새로운 공장에 대해서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 50% 정도 가동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정상이 된다고 하면은 생산량을 늘리게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서진 시스템처럼 적자 사업들을 다 접었어요. 적자 사업 다 털어내고 이제 잘 되는 미래 산업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최근에 실적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증권가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가격 대비해서 대략 한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쯤 한번 목표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위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제가 준비한 종목들 확인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찍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기원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 이제 내일장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조금 다른 종목들도 반등을 해줄지 좀 궁금한데 내일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 밤 미국장이 조기 마감을 하고요. 내일장이 또 휴장이에요. 미국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내일 모레까지는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준비한 ESS,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8시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일장 수익 내실 만한 관련주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 이어지는 8시 방송에서 같이 알아보고 또 수익 같이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시장에도 ESS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 눈여겨보라고 하시네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참여 방법 두 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시면은 이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많은 정보들, 뉴스들, 그리고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있거든요.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